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렌트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렌트를 구하는 일반적인 사이트를 하나 소개합니다. realest.co.ng입니다. 주변에 렌트 광고판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을 이용하여 렌트 회사에 전화해 보셔도 됩니다. 한국 교민 부동산 신문이 있습니다. 교민 최초의 경제 전문지지요. 이곳에 보셔도 렌트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코리아 포스트란 교민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렌트를 구하는 광고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전화하셔서 직접 구하셔도 됩니다. 아들이 여기서도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파스타를 굽는 엄마의 손 모습을 그렸습니다. 아이가 맛있게 파스타를 먹고 있습니다. 엄마가 요리를 하고 아이는 밥을 먹네요. 뉴질랜드에서 유명한 렌트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저는 한국말로 번역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주에 관한 누르시면 임대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위치에 대한 서치를 하시면 그 지역에 대한 임대를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정렬 기준으로는 추천, 최저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저는 최저 가격으로 해서 여기를 구해서 보고 있습니다. 최저가부터 다 나오고 있지요. 한국 교민 최초의 부동산 전문지인 프로퍼티 저널입니다. 이것은 한국 가게에 가시면 발행하는 날짜에 맞춰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할 때도 이 신문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에이전트 분의 광고를 보이시지요. 주택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12페이지에 가시면 렌트와 플랫의 광고가 보입니다. 이곳에서 집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곳에는 다 한국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화로 한국말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코리아 포스트가 보이시지요. 벼룩시장 홈에도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을 키시면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뉴스도 나오고 세입자를만 관리하시는 에이전트 분의 모습도 보여드립니다. 이분한테 전화해서 렌트를 구하셔도 됩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부동산 중에 레이 화이트입니다. 렌트를 위해서 표지판을 걸어 놓았네요. 렌트를 구하는 집 중에서 렌트 가격을 제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지은 집도 렌트를 위해서 붙여놓고 690불이라는 거를 했네요. 이 나라는 주당으로 표시합니다. 한 주가 690불입니다. 대략 5만 6천원 정도가 되겠네요. 한 주에 굉장히 렌트가 비싸지요. 한 달로 치면 200만원이 넘어가겠습니다.
저렇게 새로 깨끗이 오픈된 집도 렌트를 구합니다. 길 가다가 옆집 담장에 단풍을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잠시 감상해 보세요. 레이 화이트 부동산 회사입니다. 리스에 관한 것과 임대에 관한 것들 모두 다 상담하시면 됩니다. 한국인 에이전트도 있습니다.